스승님 이렇게 뵈어서 무한 영광을 생각하고요. 저는 CNC에서 17년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. 질문 드리는 건 정법을 저는 좀 한 1년에서 1,040강 이상 이제 출제를 경험해서 했는데 이제 우리 직원들은 아직 싹이 나는 것만큼 아직 이제 새순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오늘로서 직원을 잘 관리하고 정법 가족으로 키울 수 있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요식업을 하던 우리가 그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, 이 사람들은 공인입니다. 사적인 사람이 아니고 공인이라는 거지.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, 여기 토당골이죠. 토당골, 이거 유명하다. 소문은 많이 났죠. 그러면 토당골에서 17년 동안 내 제자 몇 명 키웠어요?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17년간 내 밑에서 일을 하고 나간 사람이라면 여기서 내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역사가 나오는 거죠. 여기는 사람 만드는 공장이에요. 봉급 주고 미기 살리는 데가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고 내 밑에 왔다면 내가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이 내한테 2년을 있던 5년을 있던 10년을 있던 있으면 그만큼 사람이 성장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이 사회에 나가 갖고 살아나가는데 문제가 없어진단 말이죠. 이 요식업 사장님이면 내 동생들, 후배들, 자식들을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. 개인이 되면 안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모르고들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지금 이 관리하면서 뭐라 그래? 여기를 내 집처럼 하라고.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. 말은 이렇게 해요. 해놔놓고 나중에 월급만 주고 뭐 개가 되든 돼지가 되든 생각하는 거 수준은 안 올라가고 이게 질량은 안 키워주고 이게 요 내 밑에 있는 한 내한테 지금 이 사회가 맡긴 거예요. 이 사람들을 성장을 시키는 그렇게 교육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10년 내 밑에 있으면 10년 동안 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럼 그 책임 누가 져야 되냐? 사장님이 책임이 옵니다. 신께서는 말이죠. 모든 인간을 사랑하고 내 자식이거든요, 이게. 근데 인연을 이렇게 줘가지고 내 자식들을, 동생들을 또 이렇게 인연들을 관리하라고 인연을 주는 거예요. 관리하라고 줬는데 거기서 먹고 살고 그냥 시간만 보내버리면 젊음을 없애버리고 그 기회는 없어지고 요 책임은 그 주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. 본인들은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밥 먹고 살고 뭐 이대로 늙어가면서 나는 뭐 잘 모르고 살지만 주인이 되는 사람은 항상 한 걸음 더 가려고 하고 높이 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. 그럼 내가 사람 하나 잘 키우고 내가 어느 만한 사람들을 잘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나는 높은 데 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사람을 키울 줄은 모르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데 이걸 그냥 같이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봉급만 준다라는 이것만 더 주면 되는 줄 아는 거죠. 그래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크다가 망하는 일이 생기죠. 조금 성장을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너는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네가 가진 걸 싹 뺏어버려요. 그때 어떠한 인연을 보내서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인연을 보내서 아주 어렵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일을 하던 그 주인이 아프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힘을 뺏어버린단 말이죠. 뺏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워졌으면 그때 뭐를 해야 되냐? 공부해야 돼요. 왜 어려워졌는가? 이 공부하라고 어렵게 해놨는데 또 옆에 다니면서 막 힘을 빌리갖고 또 일어나려고 그래요. 그걸 못 깨치고 일어나면 내 젊은 나이만 손해보고 다시 내려앉아야 돼요. 이것이 요식업 하는 사람이
컸다가 무너졌다가 컸다가 무너지는 게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. 우리가 하는 일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. 돈 벌려고 나왔지만 사람이 인연되지 않느냐 이거지.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유익하게 내가 살아가느냐,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사느냐, 이것이 나를 키우는 척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원들은 우리 가족이에요. 가족인데 가족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, 가족이라고 해놓고 우리 딸이고 우리 아들이라고 치자고. 그럼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 실력은 안 갖추고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성장은 안 하고 밥만 먹고 돈만 탐내고 이카는 내 아들 딸이시면 미쳐요 안 미쳐요? 미쳐요. 우리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.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. 여기에는 너희들이 성장하는 곳이지 밥 먹고 지금 부자 되는 데가 아니다. 니를 갖추어라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때는 우리가 지식을 갖출 때는 책이라도 한 달에 너희들이 세 권씩은 꼭 보고 독과감을 써내라든지 뭔가 이게 여기에 법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고 너가 책 보는 거는 내가 전부다 돈을 지불할 테니까 어떤 책이든지 너희들이 골라서 이걸 보겠다라고 하고 돈을 전부 다 지불 다 할 테니까 그런 거를 해라. 응? 요새는 뭐 책 봐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. 응? 요새는 책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. 강의 듣는 시대지. 우리가 초등학교는 책을 보고 중학교 가면은 뭔가를 이제 풀어나가고 뭐 고등학교도 풀다가 대학을 가면 강의 듣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나면 강의를 듣는 거 이걸로 공부를 하는 거지 책을 보는 거는 그거는 소시절에 하는 거고 사회는 전부 다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갖춤을 갖추는 거란 말이죠.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쉬는 날을 한 번씩 정해갖고 이런 날은 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부하는 날 또 우리가 같이 점검을 하는 날 뭐 이게 놀으라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. 같이 단합도 하고 또 못 나눴던 것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이런 날이 돼야 되는데 노는 날을 정해버린단 말이에요. 인간이 이 땅에 놀러 안 와서요 너를 갖추가면서 네가 죄 있는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지 놀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는 걸 좋아하면 미래가 없어요.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갖추고 성장하기 위해서 이 사회에 나온 거지 돈을 벌러 안 나왔다라는 거죠. 당신들 돈을 벌어갖고 월급 받다가 돈 벌어갖고 언제 저 건물 사고 언제 내가 뭘 차릴 것 같아. 이건 옛날 소리지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. 뇌를 갖추어라. 그러면 요쪽 이제 직원들은 우리가 주인을 잘 만나면 내 일생이 이제 열려요. 아버지처럼 큰 오래버지처럼 내가 인연이 돼서 그분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고 인연 맞추러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식당 가고 저 영업에 가고 가는 것이 주인을 잘 만나려고 다니는 거예요. 돈을 얼마 더 벌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근본을 모르고 헤매는 거죠. 사람만 잘 만나면 거기서부터 가족이 돼가고 내가 거기서는 돈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들고 뇌를 모지름을 갖추려고 들면 그분이 품어나간단 말이죠. 품어나가면 내가 가족이 많아지면 이 식당은 엄청나게 번창을 하고 크게 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사람이 없으면 넓게 열 수가 없어요. 펼칠 수가 없어요. 좀 더 가족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. 그는 사람들을 얻는다면 저절로 번창합니다. 사람을 키워라. 사람 키운 만큼 내가 번창하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내가 클 수는 없는 것이다. 이런 거죠. 이렇게 이제 그 요식업의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사장님이 되려면
내한테 인연들이 올 텐데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어떤 때는 큰 누님도 됐다가 큰 언니도 됐다가 부모님도 됐다가 이렇게 어른이 된다 이거 어른은 내가 사람들을 이끌면 내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내 자식들을 이끌듯이 이끌어야 된다. 앞으로 이제 후춘 시대는 바른 방법으로 안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. 그래서 주인이면 무조건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.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주인이 해야 될 의무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. 그렇게 할 때 아래 사람은 그분을 따라서 흔들림이 없고 내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. 그 공로를 하늘이 그 너한테 힘을 주고 이끌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. 이해가 될 됩니까? 네.